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말한 뒤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벌써 10번째 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면서 안면 인식장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상대가 날 기억해도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명함을 80만 장씩 뿌린다고 하니까요, 선거 때만 해도.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 누구나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여러 가지 발언 등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본인에게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정황 때문인 것인지 모른다고 했던 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발언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안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나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매우 무책임하고 좀 비겁하게 느낍니다. 예.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김성태 회장은 아느냐 했더니 내복 사위님과께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은환 전 의원님, 예.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 이게 발언의 차이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을 때나 법정에서 증언이 과거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했던 게 왜 기억이 안 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당연히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과 배치가 되면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규를 본인이 임명한 사실 자체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임명한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정도의 과연 어떤 지적 능력이 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모른다, 기억 안 난다로 일관을 했는데 이런 태도가 법정에서 과연 통할까는 의문입니다. 이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본인 스스로 스마트하다, 뭐 본인이 주식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해박하다고 많이 주장도 해왔고 뭐 이재명 대표가 스마트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다 하잖아요. 근데 유독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는 글쎄 그거는 선별적으로 기억을 어떻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박원석 전 의원도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기억이 잘 나세요?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던 당시부터 성남에서 아주 오랜 인연이 있죠. 예,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런 배경으로 저분이 아무런 그 유관 분야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켰어요. 근데 저런 분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 물론 법 형식적으로는 임명권은 사장한테 있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 때문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요건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인 예. 사항이기도 한데 누가 봐도 그거를 모른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출장을 같이 가고 골프를 같이 치고 카트를 같이 타고 등등의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률가다 보니까는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법률적으로 잘 알고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기억이 과연 이게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쟁점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법률가답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어. 저게 도대체 납득이 가는 얘기인가라는 지적을 앞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남원장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아, 예. 제가 이재명 네. 성남시장 당시에 시장님실에 찾아갔었어요. 제가 편했던 책을 들고 네. 저 비례대표 후보로 나간다고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사인도 받고 차도 마셨습니다. 이후 2년 뒤에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대선 당시에 대변인을 맡아서 그 당시를 기억하시냐 제 얼굴을 아셨나 했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섭섭하셨겠는데?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 자신을 몇 번을 본 이후에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저 사람 안면 인식장애 있는 것 같아 뒤에서 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왜 이재명 우리 대표가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범죄 의혹이 있는 뭐 유동규 씨 내지는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그 진술이 바뀌는 것도 모든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발언했던 것은 분명히 성남시장 당시에 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것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위반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사실 이거 허위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 쪽에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넌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나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 2주에 한 번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검찰 소환일이 잡혔습니다. 오는 17일이죠. 자 이미 세 차례 출석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에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5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반대자 제거하려는 집권층의 시도가 여전히 반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결국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이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정치적 그 탄압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로 읽히네요. 이 대표님 입장에서야 뭐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그 어떻게 뭐 희석시켜야 되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지지층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서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국정 과제 1호가 뭐였죠? 이른바 중단 없는 적폐 청산. 도대체 끝도 없이 5년 내내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나아가서 사법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전 그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압도적인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이 이제 그 성남시장과 어떤 경기지사에 있었던 위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것을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빗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가 아닌 굉장히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지지층은 지역 기반으로 봤을 때 호남 쪽입니다. 그렇지만 호남 쪽의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렇게 단순 비교한다는 이런 전략이 과연 지지층에 호소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당 안팎에서 본인의 어떤 수사 일정도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